속도와 타이밍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네, 슛찬스를 바로바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렌자만도 수비를 따돌립니다. 범핑 이후에 왼쪽으로 건네주고 이종현 올립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아반더 선수의 굉장히 좋은 빠르게 넘어가는 박지훈 가운데 먼로 쏘지 않았습니다. 렌자만도 스크린 반대편으로 빠졌어요. 블락샷입니다. 아, 그런데 파울이군요. 네, 지금 크게 점프를 높게 뛰기 때문에 그렇죠. 아, 네, 팔이 닿네요. 예. 다른 선수였으면 클린 블락이었을 네, 거예요. 네, 그렇죠. 분명히 슛이 나갔어야 되는데 점프가 10cm 올라온 렌자반도의 탄력인데요. 네, 그렇죠. 사실 네, 아반도 선수가 이렇게 점프슛을 쏠 때는 블럭슛을 하겠다라기보다 그냥 좀 나왔습니다. 여전히 한 점차 역전 기운을 맞이하고 있는 정관장. 렌자반도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리바운드는 이정현. 코피 코번이 위치를 옮깁니다. 코번 포스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피 코번 외곽 세고 탑에서 이정현 석점 짧았습니다. 자, 이제는 역전 기회. 정혁은 안쪽으로 렌자반도 네. 역전 성공. 참만 들게 하는 네, 장면이었고요. 네. 네, 지금은 네, 좋은 패스. 정혁은 선수가 좀 고민한 것 같아요. 위로 줄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낮게 줄지. 예. 네, 하지만 삼성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보냅니다. 코피 코번 코번 직접 페인트 진입 코번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자, 들어갑니다. 득점 인정됩니다. 멀로 선수가 마음이 나바가 따라갑니다. 볼을 놓쳤어요. 자, 루즈볼 몸을 날립니다. 박지훈이 따냅니다. 굴절. 아, 지금은 이동감이 공을 가로챕니다. 아반나바 득점 성공. 자, 지금 69-48 윤성훈 왼쪽 코번 반대편으로 나바의 석점 안 들어갑니다. 공격 리바운드 코피 코번. 네, 코번 정말 순식간에 점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렌자반도 베이스라인 더블 크러치 와요. 득점입니다. 네, 한 7초 정도 남겨놓고 하는 것이 좋은데요. 장태빈 그래서. 자, 멈추고 뒤로 렌자반도 샷클락 5초 남았습니다. 렌자반도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는 나반나바. 시간 2초 1초 박지훈 시간 4초 남았습니다. 박지훈 안 들어갑니다. 신동엽 이원섭 더블 클러치 파울입니다. 네, 지금도 이원섭 선수의 참여가 굉장히 좋았고 예. 신동엽 선수가 또 자신 있게 공처럼 패스까지 또 내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은 렌자반도의 파울이었고요. 첫 번째 개인 반칙입니다. 시간이 충분합니다. 4점 차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렌자반도 베이스라인 좀 막혔어요. 빠져나옵니다. 페이드웨이 반칙입니다. 자, 선수들이 특히 어린 선수들한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수비를 그걸 따라가면서까지 파울을 하는 동작을 한다는 건 결국은 내가 끝까지 블록슛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거든요. 네네. 저럴 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파울을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마음속에 덤비는 플레이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트 2구 아반도 2구는 안 들어갔습니다.